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홈쇼핑을 두 번 정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. 그리고 또 다른 나라 홈쇼핑에서 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또 도전이었었고요. 그리고 한국말로 해도 홈쇼핑이 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, 그리고 또 태국 가서 또 태국어로 또 함께 진행하는 자체가 쉽지 않았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멤버들이 또 잘 그 도전을 이겨낸 것 같고요. 그리고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나라 가서도 또 잘할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이 또 생겨서 빨리 또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 또 좋은 또 중소기업의 물건들을 또 판매할 수 있고 또 알려줄 수 있게 돼서 더 좋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 태국의 홈쇼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직 자리를 잡은 상황이 아니에요. 그래서 판매를 해도 하나 두 개가 팔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고요. 그리고 이 팬티를 저희가 처음 팔았을 때 이 팬티 속옷의 색깔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색깔이 좀 뭐 빨간색이나 이런 거를 입으면은 태국에서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성에 대해서, 성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의심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혹시 다른 뭐 성향을 가졌니?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했는데, 저희가 판 팬티가 색깔이 좀 있던 색깔이었었죠. 네. 근데 그런 팬티들도 굉장히 사랑해 주셨다. 그래서 좀 놀라웠었고, 도현 씨가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. 네.